이거 얼마 전 데자뷰 같지 않아? 어디 갔을 때였더라? 우리 아침은 뭐다? 핫떡. 여기 똑같은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또 먹었던 어 세븐일레븐에 앉아서 핫떡을 먹었던 기억이 막 나는데. 안녕하세요. 버팔로 지훈이의 미국 여행입니다. 네. 아 오늘은 여기가 어딜까요? 멀리 나왔죠. 네. 여기 이제 애리조나의 윌리엄스라는 도시거든요. 네, 윌리엄스. 네. 여기 우리 그 옛날 그랜드 캐년 가거나 일찍 항상 들려가지고 네, 밥 먹거나 네.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 지금 투어로 엄청 오고 여기 굉장히 관광객으로 그렇죠. 바글바글 할 텐데. 그렇죠. 그랜드 캐년은 전부 다 여기 들린다고 보실 테니까. 그렇죠. 네. 여기 오면 여기저기 한국말, 중국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게 이제 그랜드 캐년 가는 건가요? 아, 아니요. 우리 네. 오늘 또 다른데 우리 네, 구독자분이 또 요청에 의해서 미티어 크리에이터 내셔널 랜드마크. 굉장히 길죠. 그게 뭐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티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운석이잖아요. 아, 약 5만 몰라, 년 전. 몰라 나 처음 들었어. 미티어? 예. 한국의 저 게임 같은 보면 메테오라고 하죠. 근데 아 메테오? 예, 그죠. 이게 미티어인데 메테오, 운석이 떨어졌어요. 어허. 5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크리에이터 분화구처럼 움푹 패였죠. 얼마나 크리에이터 이만해? 요만해요. 아, 요만해.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아, 그 우리 갔던 크리에이터 레인 그 호수요. 네. 거기보다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것만 보고 끝나요? 아니요. 뭐예요? 뭐래? 한번 그냥 물어봤어. 아 진짜? 그냥 물어봤어. 아.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네. 이제 뭐 빨리 가서 네, 한번 네. 구경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랜드마크라니까 저희가 꼭 네. 가서 봐야 되겠죠. 가서 보시죠. 어디? 저것만 갔다 뭔가 밋밋하면 이제 48분 남았습니다. 네. 바람 때문에 드론은 못 날릴 것 같기도 하고 드론을 날리면 오늘 아마 못 돌아오지 않을까. 바람을 뚫고 날려가지고 또 이 분하고 한번 또 쫙 찍어줘야 되는데 위에 아니 멀리 이따 바람이 너무 세면 멀리 보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륙해가지고 위로만 해서 내려왔다 그대로 내려오게 떨어져도 찾을 수 있게 떨어져도 받아야지. 그치. 이거 오늘 드론 추락하면 당분간 드론 없어. 당분간 드론 없어. 당분간 드론 없어. 옛날에 저거 해야지 뭐 이제 너 옛날에 그 데스밸리 촬영할 때 했던 거 아 나 못해. 아 진짜 생드론 생드론 진짜 생쇼를 했는데 아니면 요번 기회에 드론을 날리고 나서 조금만 미니로 바꿀까? 미니는 얼마 안 하니까 제약을 안 받고 아무 데서 날릴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 항공법에 저촉이 안 된다? 네. 스트랩에서 막 날려? 어 물론 경찰을 보면 한 소리 하겠지. 그래도 일단 잡힐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딱지 일단 끊을 거고 일단 스탑을 법원에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뻔하게 코트에 가서 얘기해. 코트에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아 좌회전 안 되나 봐? 여기 아니 다음이네. 꺼요 아빠 이제 꺼. 아, 잔소리. 아니, 진짜. 일단. 사진 찍고 가자. 여기가 다운타운이에요. 여기 다운타운이야? 여기가 지금 플렉스테프 지금 다운타운. 다운타운. 아, 다운타운 느낌이 나요. 지금 건물도 나름 그러니까. 있고. 저기 건물이 저기 히스토리 건물이네.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느낌 있어? 해질녘이 오면 여기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밖에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러면. 여기도 괜찮아. 이게 우리끼리 여담인데 지금 주차하는데도 그 옆에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을 하고 지금 카메라백 놔두고 카메라백도 놔두고 나오긴 했는데 내 보기에는 주차장에 저러고 있는 게 여기도 이제 그런 돈도둑이 많으니까 여기 다운타운이잖아. 어느 다운타운 가든지 다 문제가 있어. 다운타운은 어디 가나? 문제가 있어. 일단 여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정식 스타벅스가 아닌가? 아니 사인 붙었어. 아 아니네. 아니야? 프라우 스타벅스잖아. 저거 그 콩만 갖다 쓰는 애들이 보통 저렇게 떠나요. 위프라우 서브라고. 여기도 내가 찾아보게. 스타벅스 찾고 있어. 아니 그냥 커피 찾아보게. 커피죠. 스티브 리프 라운지. 그거 폴리스 아니야 아까 그거? 스티브 이거 커피네. 이 사람 가네. 어디선 갔다. 야 경찰 갔다 야. 주제. 일단 여기 커피 사자. 여기 커피 이거 커피 커피야. 있어? 어. 핫 커피. 아이스 커피 먹어. Do you have like the simple syrup? Okay, just one with like with the two pump syrups
And the other two is like just I want a three order. 일단 다운타운. 아, 다운타운 느낌 있어 그래도. 다운타운. 일단 다운타운 분위기 좋아. 어디 가나 있는 똑같은 느낌의 그런 다운타운이에요. 여기도 나름 괜찮네. 그 여기도 역사가 있어서 네. 빌딩들이 다 이제 오래된 빌딩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66번 국도 앞에 지나가는 그러니까.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여기도 엄청 성공했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도 지금 그 관광객이 꽤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관광객이 꽤 많이 있고. 솔직히 여기 좀 더 찍고 싶은데 지금 우리 주차장에 그 이 서 있던 경찰이 갔어요. 갔어요. 불안해서. 지금 솔직히 저희 불안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위험부담 없이 돌아가는 걸로. 이제 원래 최초 목표가 여기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22불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22불에 포함된 거예요. 아, 좋았어, 아주. 다시 여기 들어왔죠? 네, 네.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이제 네. 오른쪽에 그렇죠. 우주선 캡슐이 보이죠? 네, 지금 전혀 여기랑 상관없는... 찾아보니 전혀 상관이 없던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 아폴로에 탑승했던 선원들이 연습하던 캡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네. 왼쪽에 그 뮤지엄 앤 크리에이터.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박물관이고 네. 안에 통해서 이제 저쪽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제 크리에이터 그 운석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저 뮤지엄에 들어가면 혹시 그 운석이 떨어지던 날의 영상도 있을까요? 떨어지던 날 영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 크리에이터 발견된 때가 1891년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영상은 1891년에 떨어진 거야? 아니요. 1891년에 발견을 했죠. 이게 발견이 떨어진 크리에이터. 저 뒤에 있는 미네랄은 뭔가요? 저게 이제 기프트샵하고 같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운석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광물들? 근데 과연 여기 미네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미네랄 메이드 차이나인지 아니면 메이드 차이나일 수도 있어요. 저 스타크래프트 미네랄인지 Is it all the rear, the fossil? Yep. Really? 이게 지금 다 진짜 화석이라 그러네요. 네. 뮤지엄 들어가서 한번 살짝 보고? 어떤 내용인지 네.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짠 올라가서 보는 네. 걸로 가져온데 형 이게 얼마나 들었어요? 22불 줬어요. 1인당? 1인당 22불. 너무 비싸. 스테이트 파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입장료가 저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왔는데 저 제 돈 받는 쟤네는 뭐야? 22불이요. 쟤네가 왜 받는 거야? 돈 난 좀 이해가 이런 거 이제 이게 뭐, 이런 거를 돈 받고 또 관리하다 보면 약간 비싸긴 해요. 자 여기는 디스커버리 센터 들어가 보시죠. 뭐였는데요? 이거 보면 아폴로 애스트로나트 트레이닝 앤 미티어 크리에이터. 여기서 아폴로 그 우주인들이 여기서 훈련을 했네요. 트레이닝 무슨 훈련을 했지? 그 우주에 그 다들 도착했을 때 그런 훈련들. Heart rate's running in the 90s. Cover on the moon. One is just with the scoop that I. The history is still important. Static history. 그런 훈련이 뭐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생소한데 착륙을 하는데. 뭐 워크라든가 뭐 그런 거, 워킹이라든가 그런 거 연습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폴로 이 찍었던 이 사진이 여기서 찍어진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달 너무 의심이 많네. 달이고 저 친구가 이제 아직도 의심 사는 애잖아. 저 친구가 여기서 훈련을 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이제 정말 그랬던 게 그 소련이랑 서로 누가 먼저 가네 약간 소비에트 공화국이랑 그거 할 때 뭐 저쪽 내가 말이 많잖아요. 그 미국 국기가 그쵸. 바람에 펄럭이는 게 말이 않다. 되냐. 맞지 않다. 이게 진짜 문락이야? 문락. 나사에. 문락으로 돼 있네. 진짠가? 그렇죠. 진짜겠지. 진짠 거를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해놨다. 아, 그거 많이 갖고 왔어요. 저 넘버가 있는 거 보면 바코드가 있어. 파나? 설마. 어? 설마. 바코드가 있는데? 설마. 그죠? 제대로 된 사진이다, 그지? 우리 빌딩이잖아, 요거. 와, 겁나 크네. 살벌하다. 살벌하다 살벌해.
와우. 이게 진짜 여기서 나온 거래. 어. 대박인데? 여기서 이게 몇 이런 게 몇 가지가 발견. 이게 제일 큰 건가 보네. 몇 가지 발견됐다 그러던데. 우. 별로 안 나오는데? 물 마셔야 되는데. 야, 이거 뭐냐? 10 세컨드. 왜냐면 그 임팩트. 땅에 이제 떨어져 부딪히기 직전 10초만. 어, 10초 되면. 스카이 이즈 폴링. 그때 뉴스네. 스카이 이즈 폴링. 그러니까. 재밌네. 스카이 이즈 폴링. 스타즈 폴. 아, 나 이것도 알라바마. 예. 별이 떨어졌다 막 이러는 거야. 러시아. 이거 러시아 쪽에. 뭐야? 일로 와 봐요. This is 여기 지금 어. 그 그라운드 Ground 바닥에 Zero. 있었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은데. 그라운드 제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오 마이 갓. 저렇게 온 거야, 그지? 11 miles per second. Oh my God. A meteor raced through the solar system towards Earth. Immense shockwaves were created as it approached from the east. Hurricane force winds drew 175 million tons of material. Oh, 바람. Shock of impact melted most of the meteor and spread it with a large plume of debris. Ooh. It took just 10 seconds and meteor crater was formed. 와, 여기 지금 왔는데 네. 제일 높은 데거든요. 바람이 지금 바람이 이렇게 앞으로 발을 아래 놓으면 네. 뒤로 날아갈 것 같아. 나는 좀 아까 중현이가 뒤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 지금 아까 넘어간 거 이제 뒤로. 와.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는데 네. 여기가 이제 그 운석이 떨어진 바로 그곳이에요. 네. 생각보다 되게 커. 가운데 하나 딱 보이는 거지. 여기가 있지? 네, 임팩트. 이게 제가 이거 이 지금 그 히로시마 원폭이 그게 16킬로톤이거든요. 얘는 얼마나 되냐면 20밀리언이니까 2천만. 2천만? 2천만 톤. 2천만이면 몇 배야? 히로시마 원폭의 1250배입니다. 1250배? 네. 장난 아니야. 히로시마 1250배니까 여기가 이제 그 운동 에너지죠. 땅에 힐링할 때 이제 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임팩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까지였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냥 폭발하면서 완전 휘고 나가는 그냥 거죠. 주위에 딱 보면 없어.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지평선이에요. 저 멀리까지 그러니까. 엄청 멀리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산이 밀려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알고 싶으면 며칠 전에 베이루트 네. 베이루트에 그 폭발사고 있었죠. 그쵸. 그게 히로시마 원폭의 20%래요. 그러면 뭐 5배야? 그쵸. 1250배 곱하기 5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5천몇 배? 그러니까, 6천배?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와... 사실은 1891년에 발견은 됐지만 떨어진 곳은 약 5만 년 전으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좀 궁금한데 이게 그러면 주라기 공원을 멸망시킨 주라기 시대를 멸망시킨 그거? 이거 갖고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이것도 네. 더 지금 이거는 5만 년 전에 떨어졌죠. 아 그럼 그거는 더 몇 억만 전이니까 그쵸? 더 옛날 뭐, 가늠이 안 된다? 하여튼 엄청 오래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히로시마 원폭의 1250배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폭. 말이 안 되죠. 한번 봐줘요. 아래? 아, 절벽 위에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씩 뭐 해놨네. 왜냐면 이걸 통하면 딱 거기서 이름 되어진 다 하우스 사이즈 와. 집. 난 처음에 들어올 때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던 평지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운석이 참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반대였어. 얘가 와가지고 떨어지고 싹 들려가지고 옆에가 싹 날라가고 그러니까, 햇복산 몇 개? 1250개 그러니까 아니, 귀신같이 잘 맞춰서 왔다 했더니 운석이 아니었어. 운석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한 거였네. 아폴로 애스트로널, 아폴로 우주인들이 여기서 트레이닝도 했으니까 도대체 뭘 트레이닝하는지 난 아직도 궁금해. 나는 알고 있는데 왜? 그 문워크라든가 그런 거 다 그 장비 있고 그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해야 돼? 달에 갔을 때 어떤 날 비슷하게 나온다 뭐 이래서 바람이 이게 또 오늘 바람이 불어서 더 이렇게 실감나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또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입장료 내고 또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오네.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미국 사람들 이런 거 돌아다니면 보는 거 참 좋아해. 참 좋아하지. 더구나 이제 이 무슨 우주 운석의 관계가 더 좋아하지. 네. 그리고 아까 그 실제 운석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난 무슨 텅스텐 덩어리죠. 그러니까 다 내려오면서 보통 뭐 몇백 몇천 레일로다가 다 타버리고 왔을 때 조금만 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왜 운석도 이거 발견하면 뭐 그러니까. 탈고 여기는 아예 그러면 쟤는 이렇게 크니까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큰 애였어? 그걸 타면서 내려오는데 다 타고 남았는데도 저만 한 거 보면 장난 아니게 진짜 큰 운석이 온 거야. 네.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정확한 지명은 메티오 크리에이터 내셔널 랜드마크. 아 랜드마크 좀 길긴 한데 뒤에가 랜드마크 네. 붙는구나. 네 랜드마크 네, 내셔널 그 내셔널 패스 같은 거 못 들어오세요. 돈 따로 내야 돼요. 네 여기 따로 가요. 돈 따로 네. 여기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를 보러 오시는 건 조금 그렇고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오셨다가 네, 그렇죠. 거기서 약간 한 시간 정도 거리잖아요. 그 윌리엄이라는 마을에서 맞아요. 그랜드 캐니언 보시고 뭔가 조금 시간이 남아 근데 어딘가 한번 갔다 오고 싶어 아니면 네. 거기서 1박을 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1박 뭔가, 하시는 분들한테 딱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뭔가 한번 더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오시기에는 한 시간 정도 거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간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또 의미가 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오랜만에 또 한번 얘기하지만 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켜놓으시는 거 있지만 네. 그 알람이 그 종 이걸 한번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전체 알람 표시되게 켜야 돼. 그걸 안 켜시면 저희가 에피소드 올려도 그 바로바로 안 뜨세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그거 온으로 해놓으시고 네. 구독 꼭 눌러놓으시고 네. 그 모든 편들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